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뭐 누구나 다 사람이 살면 사람이 태어나서 태어난 네. 날짜들 있잖아요. 여태까지 뭐 우리가 뭐 띠별로 이렇게 뭐 운세들을 많이 또 봐주시고 네 하지만 태어난 날짜별로의 어떤 이런 운세가 좀 보편적인 이런 운세가 좀 있지 않을까? 있어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생일 이제 생일 날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난번 영상에서 내가 나는 이제 신점 0점만 고집한다 이렇게 했는데 미아 선생님 선생님은 뭐 신점 신점만 고집하면서 뭐 갑자기 뭐 생년월일 이런 걸로 영상 올리세요? 이런 분들도 있으실 네. 거야. 매화 신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은 저는 사주 안 넘고 신점만 봅니다. 하지만 저도 무당이다 보니 사주도 같이 공부를 해서 알아야 하는 건 맞잖아. 그렇죠. 그러니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점사 보러 오시면 전 생년월일 안 넣어요. 그럼 이제 날짜별로 살펴볼게요. 우선에는 1일, 7일, 13일, 19일, 15일, 25일 생들. 이런 분들은요. 이제 초년에는 재물운은 이제 좀 크지는 않지만 지인들이 좀 많고 대인관계가 좋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좀 상사에 좀 예쁨을 받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중년이 내가 조금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요. 반면 활동력이 좋은 만큼 시비가 좀 생길 수도 있어. 결론적으로는 인맥을 잘 활용을 하면 훗날 유용하세요. 이번에는 또 2일, 8일, 또 14일, 20일, 또 26일 이런 분들. 이분들은 좀 똑똑하고 다재다능하고 남들이 보기에 호감이 많은 분들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부모 형제 덕이 크게 없다. 좀 부족해. 본인 스스로가 좀 자수성가를 해야 하는 경향이 있어요. 좀 보면 노력과 좀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은 내가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이고 좀 더 크게 되시니 본인 개발을 좀 노력하시면은 큰 빛을 보게 된답니다. 그리고 출생일이 또 3일, 9일, 또 21일, 27일 이런 분들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분들은 좀 자식복이 있어갖고 내가 그래도 자식복이 있어. 자식복이 있어갖고 인생 후반에는 좀 편안한 노후를 좀 보낼 수도 있어요. 아무래도 자식덕이 최고겠지. 그렇지만은 내가 부부의 덕이 좀 별로 없으니까 부부 인연관계에 좀 내가 신경을 써야겠네요. 그리고 무엇보다 지름신. 이런 거 투자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출생일이 또 4일, 10일, 16일, 20일, 28일 이런 분들은요. 이분들은 또 도 아니면 또 뭐야. 뭐 고집 있어 아주 그냥. 고집 있어. 우선 볼게요. 이제 자신만의 기술, 특기, 재능으로 좀 재물이 쌓이게 된답니다. 예술이나 음식 관련, 종교업 등에 좀 적합하시고요. 이런 분들은. 기반을 쌓게 되면 크게 올라서게 돼요. 이런 분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좀 유명인사가 될 인물이 가능성이 크고요. 내실 있게 좀 키우시길 바라겠어요. 그리고 5일, 11일, 17일, 23일, 29일 이런 출생일 분들은요. 박식간 부분은 좀 많지만 어떤 일에 마무리를 좀 잘 맺지를 못해요. 특히 사업이나 학업 이런데 끝마무리가 좀 밋밋해. 그냥 좀 끈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만 굉장히 많아. 근데 이거를 넘어서 중간에 포기만 안 하신다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참고하실 바래요. 끝까지 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제 6일, 10일, 18일, 24일, 30일 이런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요. 다방면에 재능도 있고 똑똑하시답니다. 좀 머리가 좋네. 예민한 부분도 좀 많으시지만 한 가지 맡은 일에는 착실도 하시네요. 그리고 머리 쓰시는 직업이 좀 적합하실 듯 싶어요. 하지만 아주 오지랖이 태평양 같아. 아주 실속 없는 허세를 조금만 줄이시고 좀 금전관리를 잘하셔. 사업하면 크게 성공하시겠어. 내가 내 이런 거 하지 마 제발. 아주 오지랖이 태평양 같아 아주 그냥. 오늘도 이렇게 매화신녀가 출생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. 어떻게 궁금증을 해소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여기 생일에서 여기 생월에 생일에 이제 포함된 것 중에서 아무튼 저는 상당히 잘 맞네요. 아 그러세요? 네.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. 오늘 이제 또
또 생일에 대해서 풀어봤고 다음엔 또 더 유익한 이제 컨텐츠로 또 찾아뵐까 합니다.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